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서 음파가 발생하는 현상을 광음향이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광음향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빠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내시경용 현미경과 영상 진단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인 뒤 천둥이 칩니다. 번개와 같은 빛에 의해 천둥, 즉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현상을 응용한 것이 바로 광음향 기술입니다. 초음파 장비는 음파를 생체 조직에 쏴 영상을 만들지만 광음향 장비는 빛에 의해 만들어진 음파와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광음향 기술을 이용해 갑상선 초음파 진단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흑백의 초음파 영상 위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데 대학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한 결과 악성 종양에서만 색깔이 나타나 조직 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음향 영상 기술을 쓰게 되면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제 그걸 기존의 초음파 기술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초음파 장비에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다면 차세대 초음파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존보다 넓은 범위를 50배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광음향 현미경도 개발했습니다. 특히 광음향 기술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나 지방 등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조영제가 필요 없고 가시광선으로 촬영해 인체에 무해합니다. 신체 내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혈관 확장이 활발한 초기 암 진단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세대 영상 진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광음향 기술. 현재 세계 시장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으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